벌써 보고 계신 것처럼 두 분이라고 앉아 계세요? 저희 오늘 또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. 대표님 제가 오면서 네.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옛날 SKT 사람들이 지금 다 한국에 있잖아. 아, 네. 얘네 데리고 뭐 놀러 가는 거나 그런 거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면 이 모두를 모으게 한 게 울프, 하이울프의 힘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이 콘텐츠의 주인이자 주인공으로서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었으면 좋겠는지, 아, 이 투어가 어떤 여행이었으면 제안이의 철학을 따르길래. 저는 근데 일단 이렇게 여섯 명이 굉장히 멤버가 아주 각양각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배성우, 군대 갔다 온 사람. 나이스. 설상 백수지? 배준심, 현역 해외 프로게이머. 비혁승! 박의진, 프로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. 어, 은퇴 안 했잖아. 스카이, 아무것도 안 한 사람. 이재환, 은퇴하고 방송길 걷는 사람. 추억은 추억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상혁, 현역 국내 프로게이머. 지분 몇 퍼센트? 여섯 명의 캐릭터가 확실하거든요. 몸개그 같은 거 좀 되는 사람 있어요. 몸개그요? 브로콜리 씨 부르기 한 번이면 또 기가 막히지 않을까? 그거 굉장히 괜찮은데 마트 가가지고 제작비 걸고 이제 제작비 걸고 말한 대로 다 현실이 되는 거야 요즘. 알고 오케이 이제. 오케이. 어, 퀴즈나 대결을 통해서 그렇죠. 성공을 하면 제작비를 통해서 밥을 먹되 실패를 하면 그러면 한 명은 아무도 못 먹는 거야. 한 명 아예 못 먹는 거 너무 속상한데? 아, 나 좋은 생각이 들었어. 어떤 거? 나고. 나고. 만약에 상혁이 나고 되면 자신 있으신 거예요? 그렇게는 안 되겠지 뭐. 야, 6분의 1인데 설마 상혁이 걸리겠나? 상혁이 나고 되면은 이거 괜찮으시겠어요? 아니, 우리는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. 그치, 아, 우리는 다 재환이 줄이야. 재환이가 우리 야. 팀의 수장이라 고 컨셉이랄 게 있나요? 그냥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밥 먹고 놀다가 그럼 뭐 대강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시죠.